진우야. 아, 진우 아니구나. 유진이. 음식의 선택의 A가 단순함이, 다양함이, 과정이, 그것이 음식의 소비에 대해 소비를 프로모트, 뭐 이렇게 프로모트 뭐지? 촉진시킨다, 지연시킨다, 줄인다, 네 이렇게 되는 거지. 그치? 음식 선택의 단순함이, 다양함이 내 음식의 소비를,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? 음식이 많으면은 많이 먹지 않을까? 그쵸?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일로 와봐야 되겠죠. 네, 맞나? 잠깐만 확인해 볼게. 아닌가, 아닌가? 아까 몇 번이었니? 40번. 어, 40번이 4번 맞, 4번이랑 4번 맞지? 네. 4번이네. 예상했던 대로고요. 일로 가겠습니다. 네, 한번. 아, 과학자들도 어떤 과학자들? 네. 뉴욕에 있는 버팔로 대학으로부터의 과학자들이 실험했는데 39개의 연구를 실험했죠. 그리고 발견했죠. 뭘 발견했어? 대결 발견했죠. 주제는 벌써 주네요. 사람들 어떤 사람들? 주어진, 뭐가 주어진? 다른 선택이 주어진 사람들. 어디서? 여러 가지 코스의 음식에서. 그 사람들이 먹었는데 44%를 더 많이 먹었대. 사람들보다. 어떤 사람들보다? 주어진 사람들보다. 같은 타입의 음식을 어디서? 각각의 코스에서. 이해되니? 어.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계속해서 먹는다면,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면, 너는 그것이 먹는데 뭐하게 될 거야? 게스트 오브가 뭘까? 그걸 먹는데. 같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그걸 먹는데 어떻게 되겠니? 질리겠죠? 실증나겠지? 그래서 너는 뭐하게 되는 거야? 더 먹게 되는 거지. 뭐할 때? 네가 레스토랑에서 가족 스타일의 음식을 먹을 때죠. 근데 그곳에서 어떤 곳이야?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주문하는데 다른 걸 주문하고 네가 뭐하는 거야? 그 음식들을 공유하는 거지. 근데 그게 뭐랑 비교했을 때 그런 거야? 뭐기를 뭐랑 비교했을 때? 네가 주문할 때도 너 자신의 메인 코스를 주문할 때보다 그렇다는 얘기지. 뭔지 알겠지? 하나가 있는 때보다 여러 개 같이 먹을 때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. 그치? 이것 또한 이유인데, 답은 나왔는데 기억할게. 이것은 또한 이유인데, 어떤 이유야? 어, 왜? 어, 이것은 하나 이유인데, 왜 네가 픽아웃 뭐, 어디서? All you can eat buffet.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뷔페 있잖아. 거기서 픽아웃하는 말은 뭘까? 이것도 대략 처음 보는 표현 하지만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, 픽아웃이 뭘까? 어, 과식가 많이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있지. 그죠? 많이 먹는 거 맞나? 어, 개걸스럽게 먹다 이렇게 돼지처럼 먹다 이런 뜻인가 봐. 하나의 연구에서 두 그룹의 여성 서브젝트 뭐죠? 피실험자가 들었죠. 근데 뭐라고 들었어? 먹으라고 들었죠. 네, 많은 샌드위치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. 첫 번째 그룹에는 제공되어졌는데 한 타입의 샌드위치가 주어졌고, 두 번째 그룹은 가지게 됐는데 많은 타입의 샌드위치가 가지게 됐죠. 이용 가능한. 놀랍지 않게도 두 번째 그룹이 먹었는데 33%를 첫 번째 그룹보다 네, 더 많이 먹게 된 거죠. 그렇죠?